재경기입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진영은 박성균 선수입니다. 2승을 하고도 예,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재경기를 하게 된 박성균 선수고요. 자, 그리고 좀 여유롭게 있다가 허영무 선수는 갑작스럽게 재경기에 통보를 받았겠죠. 허영무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두 선수가 채팅을 하면서 허영무 선수가 자신은 재경기 100% 승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만큼 재경기에 강한 허영무 선수의 기세에 박성균 선수가 눌릴지. 사실 두 선수 간의 대결 되짚어보면 그때도 허영무 선수가 약간 좀 무리를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감이 있었어요. 네, 9시에 병력을 다 들이붓다가 결국 경기를 못 치고 말았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뭐 날이 갈수록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또 허영무 선수라서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성균 선수도 야 갑작스럽게 오늘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2승까지 했을 때는 아, 나도 올라갔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네. 자, 뭐 어쨌든 맵적인 부분 허영무 선수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신백두대가는 특히 허영무 선수가 아까 그 치어풀도 보니까 캐리어 가나요 그러는데 갈 수 있죠 이 맵은. 그렇죠. 네. 캐리어 가기 딱 좋은 맵이죠. 네. 네. 허영무는 캐리어. 네. 자 가면 아 김캐리가 또 네. 파이팅 해주시겠죠. 네. 예. 프로보가. 손을 담아서 열심히 정찰 돌고 있고요. 뭐 가스러시의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가스러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선가스 짓고 뭐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었죠. 뭔가 그 노림수에 좀 당해줘서 이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네. 딱 그러니까 이 맵에 걸맞는 리버 캐리에 대한 부분만 좀 박성균 선수는 염두를 해두고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허영무 선수가 또 다크를 쓰는 플레이를 또 임진모 선수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전략적인 부분을 박성균 선수가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서 경기를 보면서 허영무 선수는 머릿속에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가 워낙 또 빌드를 이것저것 좀 많이 사용해서 상대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다크 드랍, 정면 다크, 뭐 전진 리버, 본진 리버 뭐 등등 많은 빌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 박성균 선수에게 부담이라서 정찰이 꼭 성공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본진 쪽에서는 심시티를 정성 들여서 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였고요. 이번엔 막힌 걸로 보이죠. 이전에는 조금 그 김승현 선수가 이랬어야 네. 되는데 아 참 아니 그 김승현 선수가 정찰 성공 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저게 중앙에 딱 서야 되는데 네. 애가 짝다리로 서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김승현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자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재경기까지 갔으면 더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아, 그럼요. 네, 내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네, 부담 없이 경기를 좀 즐기는 네, 선수가 경기를 가져갈 텐데요. 네, 아마 앞서서 그 송경훈 선수의 플레이가 또 다른 선수들에게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네, 네. 네 탈락이 됐는데도 그런 투지를 불태웠으니까 이 선수는 더 하겠죠, 지금. 그럼요. 네, 또 관중들 그 환호성 들으면 아,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자, 특히나 허영무, 박성균, 뭐 윤용태까지 세 명의 선수들이 누가 올라가도 네임밸류에서 밀리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죠. 야, 정말 정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죠, 저 네. 선수. 그러다 보니까 진짜 SCV 하나 지나가도 비장감이 왠지 서리는 느낌이 들고요. 네. 뒷길에 프로브가 네. 잠시 냄새만 맡고 갑니다. 진짜 빗발치는 총알들을 헤쳐나가는 예, 헤쳐나가서 상대방의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봐야 되는 예, 그런 이제 뭐 상황들인데 서로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바로 이제 커맨드를 싣고 있고 예, 탱크를 생각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남으니까 앞마당에 바로 예, 센터 지어질 수 있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굉장히 무난해요. 자 머린들이 깊숙이 왔는데요. 아, 머린이 이렇게 걸쳐가 무시하고 본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알아요. 와 허영무 궁금해요. 야 정확하게 막아내.
냈습니다. 나는 박성균 선수가 머린 소비하면서 페이크를 썼는데. 그래도 집요하게 이거 또 이건 상관없어요. 드래곤에 살고. 어, 진짜 기가 막힌데. 허영우 선수가 자폭이 됐습니다. 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1주 차에 방송할 때 허영우가 다르고 2주 차 할 때 또 다르고 지금 3경기 계속 재경기 정말 계속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자 이러면서 이제 추가 타에 대한 부분을 허영우 선수가 무난하게 좀 힘싸움 형태로 가져갈지 뭐 엇박자 리버를 활용할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질럿이 머린들을 끌고 당기면서 네, 나머지 머린들을 정리하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도 뭐 테란이 많은 걸 잃은 건 아니라서 그렇죠. 좀 자신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문제는 이런 거죠. 마린을 좀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 마린이 좀 몇 개 잡히면서 좀 압박감을 느끼지만 몇 개 살려왔네요, 그래도. 네, 이러면 좀 네 개만 있어도 리버 상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맵도 그렇고 리버를 즐겨 쓴 허영우 선수다 보니까 셔틀에 대한 어떤 예방용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자 레이스 바로 일단 컨트롤 타워를 붙입니다. 아니면 보통 이렇게 운영 갈 때 프로토스는 트리플을 또 준비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견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벌처들로만 여기저기 정찰 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허영무 선수는 다른 테크트리 없이 그냥 프로브 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리버. 자, 저 리버가 잘못하다가 좀 독이 될 수 있긴 한데 좀 첫 번째 드랍십을 찍는 분위기라서 일단은 뭐 서로가 본진 피해를 누가 더 주느냐가 네. 중요하겠네요. 드랍십 각오 레이스 한기 정도 찍는다면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드래곤들은 흩뿌려놨습니다. 자, 셔틀은 나와 있고요. 그 사이를 또 비집고 들어가서 마인을 씹겠다, 박성균! 마인 옥저버가 늦을 때! 그렇죠. 자, 프로브를 약간이라도! 네, 잘 뺐습니다. 빈틈 정말 잘 노리죠, 지금 네. 박성균 선수? 네, 마인 쉽게 들어갔어요! 오. 다행히 폭사까지는 없었고요. 네. 아, 어쨌든! 일단 정보를 얻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선수도. 정보도 얻고, 그래도 약간이지만 어쨌든 네. 피해를 또 줬고요. 네, 그리고 좀 방심하다가 정면 벌쳐네 드랍십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상대방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소수 벌쳐드랍으로도 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계속 변수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이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리버도 들켰기 때문에 그냥 수비조로 가면서 멀티를 하나 더 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야, 그런데 드랍십 정확하게 파일런으로 위치 확인됐습니다. 드래곤들 기민하게 움직이죠. 어이구. 어이구. 반응 좋아요, 허영무. 네, 박성균 선수도 반응 좋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본진 쪽에서는 아모리 공세가 올라가고 있는 박성균. 투아모리만 보면 빠르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투아모리를 이 타이밍에 보면 나올 타이밍은 한참 멀었구나. 네. 아예 문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이 없구나. 예, 이걸 지금 봤습니다. 그러네요. 자, 옥저버로 상대의 투하머리를 봤으면은 지금 분명히 그 원래는 떠났어야 될 타이밍에 셔틀 리버가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마냥 그냥 물량을 뽑아내는 거는 길게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허영무 선수 뚫는 플레이를 작정한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허영무 선수도 약간 애가 이거는 게이트웨이를 더 늘린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트리플 지금 넥서스 하나 더 펼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뚫을 생각이에요. 뚫을 네.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영무 선수. 자, 셔틀 둘. 네, 그렇죠. 지금은 뭐 게이트웨이가 많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본진 지역에 두 개 드랍 가서 한 방에도 피해주고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게 피해를 누적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기는 예상하지만 두 기 예상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저 레이스도 발견을 했어요. 네, 본진 흔들면서 넥서스 지을 준비를 좀 할 것 같은데. 자, 옵저버로 어디인가 예. 어디가 공백이 있나. 예. 자, 위쪽 레이스 있다고 해서 셔틀에 대한 수비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원 투자. 허영무 선수 여기에 공을 붙여놓거든요. 공을 심었어요. 자, 그런데 LCCB는 일단 드라군은 레이스 잡고 있고요. 레이스 잡았어요. 레이스 잡았어요. 자, 리버 리버 다시 한번 탱크! 완전히 허를 찌르는 판단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성희 선수는 셔틀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1구 견제!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거는! 이거! 들어갔어요. 투 셔틀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허영무 선수 투셔틀 보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투셔틀 두 개 살려갔고요. 이러면 투하머리를 돌리면서 병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지만 나가는 타이밍이 더더욱 늦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취소하고. 하나를 취소했네요. 예. 그러면서 하나만 지금 아무리 돌리고 있습니다. 네, 또 레이스는 계속 찍어주면서 터렛 찍고 수비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네. 참 즉흥적으로 영호 선수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박성균 선수가 그래도 어쨌든 그 소급 투자하고 투셔틀 보냈는데 피해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잘 추스렸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셔틀 두 개를 바쁘게 움직여 보내죠, 허영무. 네, 여기 질럿을 많이 태우면 탱크와 맞바꿔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떨어지면 손해는 아니에요. 오, 네, 가만히, 예, 가만히 안 당해요. 예. 역시 같이 주고받습니다. 자, 지금 이 플랫의 핵심은 탱크를 잃지 않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 그리고 추가. 하지만 이걸 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셔틀 하나의 체력은 없는데 아, 하나 잡혔어요. 와, 트리버예요. 네. 셔틀 하나만 살아남으면 남으면 됩니다. 그럼요. 자, 리버만 태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곤 하나 있고요. 자, 레이스, 레이스. 자, 드라곤도 레이스. 야, 레이스 이거 여기서만 깔끔하게 막아도 와, 아, 이거 잡혔. 자, 레이스. 레이스. 오! 자, 잡았어요. 이러면 이게 막히더라도 피해를 좀 주면서 잡힐 거라서. 그렇죠. 와, 박성민 선수. 시간 많이 벌었죠, 지금? 네. 허영무 선수. 자, 테크. 자. 아, 오! 어차피 못 돌아올 거. 허영무 선수는 최단 이득을 지금 봤습니다. 네. 자, 탱크라도 조금이라도 더 긁어주자. 그러면서 투리버의 셔틀까지 이번에는 네. 근데 건져오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아, 이거 누가 막 크게 이득이지라고 좀 생각하기가 네, 애매한 상황인데요. 돈을 또 많이 셔틀까지, 썼어요. 아, 아이고. 셔틀까지 잡힌 건 제가 볼 때도 큰 피해가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노렸던 게 이제 다섯 시 좀 멀티인데 5시 쪽으로 병력들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박성균. 아, 본인도 투드랍시. 네. 네, 탱커와 함께 빈틈 하나 있으면 이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탱크, 넉대나 내렸고요. 아니 공격 타임 굉장히 많아, 배워요. 네, 공격 맞습니다. 애매한 타이밍에서 병력 이득보고. 자, 많이, 많이. 자, 리버가 없는 타이밍을 지금 노렸거든요. 네. 거기다가 5시의 부담감 때문에 병력을 나눠놨고. 그렇죠. 와, 진짜 센스. 와, 박성균 센스. 앞마당 피해가 오히려 허영무가 준 것보다 박성균이 엄청나게 더 줄 수 있는 상태. 병력끼리 싸우면 프로토스 이기는데 네, 좋은 자리 잡고 끌어당기니까 이게 진짜 애매하죠. 살려가고요. 아,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본진 쪽으로. 네. 야, 그러면서 5시까지죠, 5시. 예. 어, 굉장히 대박이에요. 빠른 플레이를 지금 박성민 선수가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5시 언덕 아래 저거 시즈 모드 딱 하고 마인 매설 그리고 저 드랍스비 네. 5시 도착. 그러니까 리버가 있으면 이렇게 소규모로 견제 플레이 못합니다, 박성민 선수가. 그럼요. 이 리버가 없는 공백을 잘 노렸거든요. 네. 어, 저 파일러는 탱크예요. 탱크 자리 잡으면. 와, 속도가. 누가 이 박성균의 속도가 느리다고 했습니까? 이번 경기는 속도가 굉장해요. LTE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허영무 선수인데 계속 뒤쫓아다니기에 좀 급급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셔틀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네. 막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너무 많은데요. 앞서 셔틀이 다 끊겼던 것도 그렇고 결국은 리버는 살렸어야 되는 상황이 많네요. 네, 네. 결국 그 공백이 자 그래도 템플러를 추가시켰습니다. 넥서스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사실 5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했던 게 다 그 셔틀이었던 건데 여기 무너지면 사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자, 급하게 질럿 다시 또 보강하고 있고요. 아, 5시 쪽에 자원 채취 예, 못하네요. 이걸 포기하고 9시 가져가고 템플러를 모아줘야 되는데 야. 아, 정확하게 와서 역할 수행 100%. 박성민 선수, 오, 이런 플레이가 독사 같은 거죠. 네. 아, 저 마리는 저기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거, 저기 있어야 털에 넘는 줄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마치 알았다는 듯이 정말 예술같이 있네요, 위치가. 그 자리로 또 셔틀이 날아가지고. 위기입니다. 예. 5시, 아,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는 재경기를 하지 말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5시가 날아가게 되면 더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허영우 선수입니다. 네, 여기 또 본진 아래 마인 매설 탱크 또 갑니다. 또 가요. 네, 네 아픈데 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방어는 되겠습니다만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럼요. 자,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태양은 네, 멀티 업그레이드 계속 좋아집니다. 야, 진짜. 아, 실사이 없이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박상균. 자, 탱크는 아 제거를 합니다만 그것도 시간이 네. 걸리고 자, 어쨌든, 설마 이거를 어? 살려서? 네, 근데 어쨌든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오, 하긴 했지만 네. 또 희망적으로 보면 박성현 선수도 지금 추가 멀티가 없이 똑같은 멀티 앞마당 멀티 있는 데 가운데서 소모전을 펼치면 박성현 선수 역시 장담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자,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 추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셔틀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셔틀과 하이템플러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지금 허영무 선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각각 공일 없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또 3시에 멀티 안착, 또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테란리 좋긴 네. 합니다. 네, 자 마지막에 들어갔는데요. 제정이 지금 견제는 엄청난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차라리 여기를 갔으면 모를까, 3시를 갔으면 모를까. 바인이 정확하게 또 바탕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네. 리버를 복사시킵니다. 그 드랍을 딱 첫 번째 거 한 번만 하고 아예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박성균 선수는 예, 본인이 거의 뭐 경기를 이기는 그림으로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계속되는 허영무 선수의 드랍을 정말 너무 여유롭게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다 박성균 선수 입장에선 득점이 됐습니다. 자원이 말라가는 부분을 지금 3시 좀 멀티로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이제는 박성균 선수가 급할 게 없죠. 그렇죠. 프로토스는 추가 멀티도 없고. 네. 이제 겨우 넥서치 짓는데 이거를 이 짧은 동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걸 이기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결국은 사이언엑 스톰 네, 드라이브 몇 번이나 통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당해요. 그걸 아는 박성현 선수 또 심시티 하고 있죠. 자 네. 이쪽은 네 이거는 질겨탐기 밀어넣어봤다 큰일 안 되겠다. 혹시나 모르는 그렇죠. 허영무 선수의 마지막 결단을 예방하는 그런데 하지만 이게 미래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스톱! 네. 자, 근데 이걸. 네.